여기는 특이하게 호텔 로비가 70층에 있어요. 그래서 파킹 맡기고 70층을 올라와서 체킹인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다. 모던한 느낌. 양면에서 저렇게. 이게 불법인지 난 몰랐네. 너무 떳떳하게 해가지고. 저 도로에 마킹된 거 봐. 어떡할 거야. 다 가고 없어. 못 잡았어. 엣지! 여기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데인가 봐. 어떡해.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보다 폭이 엄청 조금해요.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와, 저거 엄청 크다. 와. 와. 아! 너무 크다. 가자. 애들 노는 데 같아. 들어가는 건 공짜인가 봐. 아니야? 라이드 티켓을 여기서 사는 거야. 와봤는데 안 와본 것처럼 난 진짜 기억력이 쓰레기다. 아, 기억해 냈으면 됐지. 네, 다은이랑 왔던데요. 어쩜 이렇게 기억이 없을 수가 있지. 진짜 잘한다.
대학교 캠퍼스 같다. 뭐가? 리액션 해주는 거야? 아, 이것도 미술품이구나. 미로구나, 미로. 탑 같은 나무가 너무 신기하고 이쁘다. 지금은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 청화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우와, 이 플라자 되게 홍대 앞에 있는 그런 플라자다. 쭈꾸쭈꾸쭈꾸미 쭈꾸쭈꾸쭈꾸미 에츠! 김치, 포크, 갈비, 새우, 그 다음에 뭐라 있지? 기억이 안 난다. 떡볶이당. 고추네 이거. 아, 고추였어? 응. 너무 맛있어. 블루스랑 그냥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게. 아, 블루스는 또 맛집이냐 사람들이 좀 있잖아. 그렇지. 내 생각엔 다 투고해 먹는 거 같아. 떡이 완전 쫄깃쫄깃해. 밀떡인가? 짤떡 아닌 거 같은데? 맛있다. 떡볶이 간도 딱 좋아. 진짜 쫄깃쫄깃하다. 커반이 이겼어? 아니, 커반이 짱이지. 떡이 밀떡인 것 같은데 내가 밀떡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 고기만. 와, 다음번에 오면은 그냥 갈비 먹으면 돼. 이게 다 이겼어. 갈비가? 어, 원탑이다. 너무 맛있어. 깻잎 들어간 게 치저다. 깻잎 진짜 좋아하는데, 향이. 멸떡볶이는 깻잎이 정석이야. 그래? 그게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갈비 쩐다. 그 갈비 쩔지? 다음에 그냥 갈비만 시키면 돼. 진짜 맛있다. 아틀란타로 투고해 가고 싶다, 이거. 이게 진짜 맛있다. 우리도 파킹 밸리션가 봐야겠네. 이거는 폴. 응. 여긴 또 김밥은 안 팔아. 갈비를 못 이긴다. 갈비가 너무 맛있는데? 밥 먹고 덩치가 커진 용주. 저희 저거 했어요. 허니미. 하니미? 밥 먹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허니미가. 너무 맛있어. 기대 이상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다. 떠져. 꿀! 꿀 있어, 여기. 없어. 이빨로 끓고 먹었어야지. 알았어, 좀 더 줄게요. 어, 우리 차 왔다, 벌써. 에치! 여기가 호텔인데요. 화려해요. 너무 좋아요. 와, 엄청 좋아요. 수영장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엄청 크다. 이리로 가는 수영장이 나오나? 아, 여기 수영장인가 보다. 맞네, 자기. 여기 다이빙 금지라고 써있어. 지금은 시즌 때문에 클로즈 됐을까? 와, 너무 좋아. 좋아. 이뻐, 이뻐. 그리고 여기 어디로 연결되는 거지? 라이프가드도 없으니까 조심하래. 여기 뭐 하는 데야? 아, 여기 그냥 아메니티스 같은데? 그냥 이걸 다 열어놓나 보다, 평소에는. 좋다. 여름에 오면 진짜 짱이겠네. 여기가 메인 엔트런스. 여기 위에 미슐랭 가이드 식당도 있어요. 루프탑도 있고. 야자수가 오묘하게 진짜 조합이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이쁘다. 에잇!
쭉 위에 보인다. 여기는 어디가나 법적으로 full vaccination이 required예요. vaccination증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기 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걸어왔어요. 운동삼아 겸사겸사. 저희 지금 저쪽에 줄이, 아 이걸로 안 보이지만 줄이 좀 길어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둘레길이 또 있어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미친 아름다움이에요. 미친 아름다움. 밤하늘의 별이 땅으로 다 떨어진 것 같은 듯한 느낌.